오늘 컬러가 월넛, 그다음에 그레이,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월넛 컬러로 이제 가장 기본 컬러니까 이걸로 좀 공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 헤드보드의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시면 따뜻해 보이는 패브릭의 느낌도 느껴지실 거고요. 약간 가죽의 느낌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이 패브릭의 어떤 그런 느낌과 가죽의 느낌을 동시에 살려드렸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 이게 쿠션감도 굉장히 좋으면서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닿는 촉감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이런 이제 퀼팅 처리도 하나하나 다 넣어드리다 보니까 입체감 있는 어떤 이 볼륨의 느낌도 다 살려드립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 이 헤드보드가 너무 또 얇으면 사실 이렇게 나중에 쓰다 보면요. 이게 흔들흔들흔들 거리는 경우도 많은데 무려 이게 23cm, 그렇죠. 23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얇은 정도로 세팅이 되게 되면 약간 저렴해 보이는 침대 느낌으로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230mm로 지금 이 나무의 느낌과 그리고 패브릭과 이 가죽 느낌의 이 그 쿠션까지 해서 더해졌기 때문에 옆쪽에서 보셔도 이 볼륨감이 상당하다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요. 자, 요즘 이 브라이팅 가구가 또 유행이지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뒤쪽에서는 제가 이 라이팅을 켜니까요. 켜니까 지금 여기 불이 들어오지요. 이게 무드등으로 활용하시는 게 너무나 좋아요. 정말 공간 차지 아니면서 하지 않으면서 조명 효과를 톡톡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조명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시면서 실제로 집에 인테리어로 조명 공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아래쪽을 좀 보여드리자면 자, 밀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비살 구조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평상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단단하죠. 튼튼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지하는 것도 이 매트리스의 무게 성인 뭐 두세 분이 올라가시더라도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는 평상형 스타일 갈비살 구조 아닙니다. 그리고 풋보드 쪽에 보시게 되면 역시나 헤드보드와 함께 동일한 소재가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디자인 감각을 뛰어나게 연출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게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개방이 되면서 디자인을 더 살려드렸고요. 그렇죠. 앞쪽에 아예 막혀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답답함이 좀 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옆쪽에 보시게 되면 둥글려져 있는 약간 부드러운 쿠션감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 뛰어다녀도 부딪혀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네네. 그리고 이 자체가요. 매트리스가 이게 밀리지 않게끔 아예 가드 형태로 해서 딱 잡아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가드 같은 경우에도 있는 듯 없는 듯 제대로 잘 잡아드리는 거고요. 밑에 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도트 처리가 돼 있어서 잘 밀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은요, 요즘 이 침대의 매트리스는 이 사양 자체가 어떠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 제가 지금 딱 앉았을 때요. 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푹신푹신하면서도 무언가 잡아주는 느낌? 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만 이 움직임 자체가 옆으로 전달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독립형의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는 지금 퀸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킹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814개의 지금 독립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빼곡하게 독립형 스프링이 814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서요. 그리고 이제 세븐존의 형태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의 무게, 허리의 무게, 뭐 허벅지, 종아리 다 다르잖아요. 그 어떤 이 무게를 딱 지지하는 그런 이제 쿠션의 느낌을 각기 다르게 살려드립니다.